지난 2일 대검찰청에서는 신임검사 20명에 대한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신고식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친인척 등의 참석을 제한해 법무관 근무를 마친 제7회 변호사 시험 출신 검사 20명만 참석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개별 신고를 마친 신임 검사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공익을 대표하는 정의로운 검사. 변화된 제도에 따르고 시대 변화에 맞춘 국민 중심의 검사. 상대방을 배려하고 소통하고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이제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임 검사들은 강한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인 만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역량을 갈고 닦아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소신 있게 행동하는 그런 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또 초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명의 신임 검사들은 국민에게 신뢰와 공감을 주는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스팟뉴스였습니다.